10월부터 연말까지 가전 유통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미국으로부터 헬로윈 데이와 추수감사절, 이 블랙 프라이데이 등 각종 프로모션의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온수철을 맞이해서 미용 제품과 백색 가전의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비교 업체 다나와의 류희범 매니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용을 위한 가전기기들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고요. 예,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미용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 미용 가전기기, 즉 뷰티 디바이스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는 물론 해외 브랜드까지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각축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업계에 따르면 2013년 8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올해 4조 7천억 원대까지 커졌습니다. 4년 만에 6배나 성장한 그렇군요. 수입니다. 예. 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뷰티 업계와 의류 업계까지 뭐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뉴스킨 등 뷰티 업체들과 트리아 뷰티, 실큰 등 의료기기 업체들까지 다양하게 뛰어들고 있고요. 예. 특히 얼마 전에는 LG전자가 홈뷰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경쟁에 가세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뷰티하면 화장품만 생각을 했는데 기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럼 어떤 제품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필링기나 여드름 치료기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지만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피부 미용기입니다. 피부 미용기요? 예, 이 시장 크게 고주파나 열을 이용해서 마사지 방식으로 이용하는 기기와 예. LED 광선을 피부에 조사하는 방식의 마스크형 기기가 있는데요. 예. 최근 시장이 좀 커졌습니다. 다나 자료에 따르면 17년 3분기 피부 미용기의 거래 금액은 1분기 대비 상당수 상승했고요. 거기에 가전업계 큰손인 LG전자가 이 피부 미용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세가 눈에 띌 걸로 보이는데 뭐 LED 마스크와 같은 이 피부 미용기 좀 효과가 있긴 합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LED 마스크는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피부톤을 예. 개선하고 주름이나 탄력을 개선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한다. 예, 근데 근적외선이 실제로 피부 접합 기술에 활용되는 등 효과가 상당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기들 역시 어느 정도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뭐 마법처럼 단기간에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제품의 가격 또한 제조사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고심을 좀 해야겠군요. 이번에 혼수 이사철에 김장철까지 들어가면서 좀 김치냉장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인가요? 예,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가전 유통업계 김치냉장고 판매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가전업체들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과 함께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예. 유통업계도 김장 시즌을 맞아 김치냉장고 할인 판매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주 김치냉장고의 거래 금액은 전월 동기 대비 57.7%나 증가를 했고요. 예. 김치냉장고 최종수기가 11월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김치냉장고가 김치냉장고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김치만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김치냉장고는 초기 김치 전용 혹은 뭐 냉장고의 보완재로서의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냉장고의 대체재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즉, 냉장고를 사지 않고 김치냉장고만 사는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요. 김치냉장고의 정온 기술이 좀 음식 보관에 용이하고 뭐 고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등 활용도가 좀 많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는군요. 예. 예. 이에 따라 김치냉장고의 형태도 최근 좀 크게 변했습니다. 초창기 김치냉장고는 뚜껑 모양의 제품이 좀 대다수였지만 예. 지금은 일반 냉장고처럼 스탠드형의 김치냉장고가 좀 주류를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다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부터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판매량 점유율이 전체 시장 중 60%를 넘어섰습니다. 그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도어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9월 김치냉장고 중 3도어 제품의 판매량이 29%로 다른 1도어, 2도어 제품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예. 냉동 기능 등 뭐 다른 활용 기능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다고 사실상 일반 냉장고와 차이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좀 특수한 예.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김치냉장고 고를 때 이 주부분들이 주의할 점이 좀 있다면요? 예, 아무래도 가격과 용량을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정온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일반 냉장고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가 그렇군요. 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정온 보관이 필요 없는 음식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2배 가격을 주고 산 제품의 몫을 못 시키는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너무 큰 용량의 제품을 다목적으로 구입하시기보다는 김치 보관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이즈와
가격대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용도에 맞게 그렇게 찾아보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와의 류희범 매니저였습니다.